좋은 점심, 좋은 점심, 좋은 점심 시간이네요. 마운틴 블레드 워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의 예언 가도록 하죠. 녹화, 해도 되고 있나? 좋아, 좋아, 좋아. 언제나 같이 노래를 틀면서 시작을 할 건데, 어떤 노래를 틀지에 따라서, 기분이 많이 변하니까, 신나는 노래를 틀으며, 신나는 분위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너무 시끄럽다. 이 정도? 5%만 더? 오케이. 됐어요.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있는데, 저는 500명으로 레븐선을 멸망시켰죠. 지금 레븐선 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포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센터풀 쪽으로 가서 사라졌는데, 입장상 도시를 먹으러 갔겠죠. 센터풀도 멀쩡하고요. 야약수로 간 것도 아니고, 아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없어졌어요, 그냥. 없어졌으니까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무시하고, 처단하러 갈게요. 음식이 없네요. 보급해주죠. 소세지랑, 이거랑, 이거, 이렇게. 이틀 지난 고기 팔아줍니다. 전쟁 도중에 꿀을 먹나? 신기하네. 전쟁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꿀! 왜 이렇게 꿀이 많이 팔아? 웬일이야? 소세지도 되게 많이 파네? 잘 먹고 잘 사는구만. 좋아요. 동물 소세지 많으니까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어디부터 빼앗아 줘야 될지 극명하게 갈리죠. 살레온, 싱갈, 아시쿠만 이세 개를 뺏긴 거예요. 무려 도시를 세 개나 뺏겼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무려 도시를 세 개나 뺏긴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말이죠. 살레온부터 하나하나 먹어 줄라 그랬는데 이 포위를 했다네. 야, 역시. 역시 우리 깜찍한 병사들 잘 싸워주고 있네요. 잘하면 오늘 안에 끝낼 것 같네요. 힘싸움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웅본과 데려갑니다. 올리지 말걸 그랬나? 도움이 안 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데려가죠. 포위 한것 치곤 별로 없다. 열심히 알아서 먹겠죠. 두겠습니다. 아, 그냥 가자. 가서 명령만 내려서 8명 죽고 이러면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죠. 친밀도 올라갔네요. 이제 와서 여기까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친목질을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지만 또 올라갔다니까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낮아진 것보다 나으니까요. 싱갈 먹겠습니다. 싱갈과 아시코만 먹어주면은 다크소 멸망.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혼자 멸망했죠? 소리야? 누굴 뭐 우리나라에서 뭘못 데려왔다는데 뭐 내비두겠습니다. 관심도 없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는 제가 올라가서 직접 먹어주겠습니다. 사기 떨어졌다는데 상관없어요. 갑니다. 한번 이기고 점령을 한 다음에 연회 같은 거 열어서 올려주면 돼요. 이 정도는 명성도 올라가고 병력 무려 400이나 있기 때문에 조금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200이 있는데 어두워서 보이 좀 그러니까. 제 시점으로 만들어주죠. 갑니다. 저 혼자서. 알레르? 알레르? 혼자서라도 갑니다. 드자르, 킹가 댐퍼로. 안 되지. 이제 드자르의 진가가 발휘할 때가 됐어요. 그만 쏴. 병종은 많이 섞여 있겠지만, 여러 영주가 합류가 돼서. 기본적인 병사, 가장 중요한 왕의 병사들은 살레온을 쓰기 때문에. 살레온 지금까지 해본 결과로는 이렇다하게 위험할 만한 병사는 없었죠. 위들 창병이 성가시긴 했지만, 순찰자라던가 제국의 석궁병처럼 어마어마하게 딜이 막 꽂혀서 한 방에 죽고 그런 것도 없고, 파이어즈베인처럼 근접이 막 세서 힘싸움에 밀리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약했어요. 여태까지 살아있는 신기할 정도로 대학 쓸모없는 병사였기 때문에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오늘 마무리가 돼서
아이쿠. 잡아줍니다. 아, 이거는 뭐 내가 죽어도 되니까, 어차피 이겼으니까. 200명 정도는 뭐 400명으로 못 밀리가 없죠. 아, 이제 천천히 싸워주죠. 아, 추가 번역 좀 때려줍니다. 아, 이렇게 뒤에서 좀. 뒤에서 좀 후들이 까줍니다. 아, 거기 또 명당이. 어우, 됐다. 아, 좋아. 아니, 이건 군병들이. 어, 좋아. 찌르기 맞으면 안 되죠. 이렇게 잡아주고요. 석궁 조심해야 돼요. 이게 무조건 들어오기 때문에. 허공에 떠있어? 사다리 보이네. 아, 이겼네. 먹었네. 60킬이나 했으니까 내가. 220에서 60 되면은. 160? 맞네, 그래도. 아, 잡기 쉬워. 다 잡았나? 설마 저거 하나 때문에 안 끄시는 건 아닐 거야.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어! 믿어! 본바잖아. 본바는 캔슬을 하겠습니다. 본바? 캔슬이야. 잔잔하게 흘러가야죠. 오, 신갈족 되게 좋죠. 신갈족 강해요. 강하고 수도 많고요. 이렇게 퍼지면 쓰나? 아, 이런 거 다 복구됐네요. 거의 신갈족 족장이 됐어. 됐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팔고 상품을 유지해주면서 이거 다 사자. 유지의 꿀까지. 에, 유지해주면서 선술집에 가서 연회를 열어서 사기를 올려줘야죠. 모리스씨? 그래 4500원. 아, 사기 얻고 행복해졌어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사는 것도 힘들텐데 전쟁하고 그러면. 부하들 잘 챙겨줘야지. 불쌍한 놈들.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무슨 고생을 하는 건지. 갑니다. 아시코만 먹습니다. 바로 먹고 다 복구시켜 줄 거예요. 복구만 하면은 나라는 없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적들은. 레븐스도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화평 맺은 것도 아닌데 보시면은 세력 관계 보면은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땅도 없고 병사도 없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을 못 들어가는 거죠. 이제 멸망한 일만 남았습니다. 수요가 끝나면은 이제 제 병사 저희 병사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레이븐스타이라면 지금 뭔가 싱가를 올릴 텐데 여기까지 올 수 있으면 오라 그러지 뭐. 기본 병사가 살려보다 많으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 또 이중구조야? 아, 이제 앵간히 하자. 뭐 다 죄다 이중이야. 몇 명인지 못 봤는데 어차피 밀 거예요. 400명이 넘기 때문에, 450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정렴이 된, 점령이 된 도시 정도는 쉽게 뺐습니다. 이 정도는 뭐 내 자랑스러운 병사들이라면 충분히. 아, 옆구리 맞고 밀리지 않으면 돼요. 그래. 미들 둘 상병 제거해주고요. 입구를 살짝 넓혀준 다음에 들어갑니다. 망했네요. 한 번 더.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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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었는데 죽었네요. 알아잡겠지? 이제 거의 다 된 밥이기 때문에. 뭐 하세요? 마왕님? 무엇들 하는 거야, 이것들을? 아, 뭐 생각이 있어 저러는 거겠죠? 아, 설마 저기서 계속 놀진 않겠죠? 일단 오던 거 할 거예요. 지금 좀 올라고 움직거리는 노력은 보이니까. 정내미가 확 떨어지는 이 무빙.
내가 좀 호구짓을 하긴 했지만 저럴 필요는 없잖아. 열심히 싸우시게. 아, 그건 좋아. 1대1만 하면 됩니다. 1대1만 하면은 다 먹을 거예요. 병사 수가 많다면은 병 질의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다 밀어낼 수 있고요. 수가 적다면은 병사 질이 높다는 건데, 그래도 1대1만 하면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다 먹어줄 수 있죠. 450의 힘. 제대로 보도록 하죠. 아. 진짜 안 올 거야? 용도 있는데 저거. 야, 넓다. 잠깐만. 제가 여기를 그냥 빈 곳이라서 그냥 통과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본 데인데, 어째 빈 곳이 본 성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여기는 왜 뚫려 있는 거야? 여기 뚫려 있으면 일로 들어와서 쳤으면 됐잖아. 무한점 플레이야? 아, 잠깐만, 길이 안 뚫렸나? 야, 이거는 그럼 따로 건물이야? 따로 국밥이야? 왜? 기묘하다. 막혀있긴 하네. 저거 건물 4개만 지금 따로 있는 거죠. 뭐하러 막는 거야 얘네들은? 하긴 우리나라 성이구나. 본국이지, 본토지. 알아서 잡겠지 뭐. 잘 잡네. 힘내라. 아, 방향 바꿔야지. 대륙 평정의 날. 통일이라고 하지 뭐, 대륙 통일의 날. 아, 잠깐만. 어우, 잘 밀고 와. 그냥 녹여버리네. 많았네요. 벙커가 많았네. 10, 15 이 막 있죠, 지금. 잘 쳐들어왔다, 일찍. 1대1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레븐스톤 병사가 전투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거의 뭐 마무리? 펜돌의 예언 마무리. 제가 유튜브 펜돌의 예언. 아, 참. 잠깐만, 아, 이거. 유튜브 보려다가 태클 눌렀는데 이렇게 됐네요. 아, 이거는 자동으로도 이기겠네요. 자동으로도 이기죠. 제 유튜브 좀 잠깐, 유튜브 펜돌의 예언이 몇 화까지 됐냐면 딱 186화네. 오늘 200화 안으로 없앨 수도 있겠다. 아, 잘됐다. 너무 길어질까 걱정했는데 잘됐네요. 기병, 암습자, 무사, 사막전사 14명 들어가면, 14명 많으니까요. 원래 안 들어가는 지연데 들어갑니다. 습격자까지. 아, 500명 다 돼간다. 시장 상품. 아, 육포는 가져가고 싶은데 됐어. 먹기 싫으면 뭐 먹지 말아야지. 열심히 싸웠는데 음식 정도는 가려 먹이자 되지 않겠습니까? 아, 다섯 명. 어, 데려가죠. 우리 병사들 사기 증진 좀 시켜주게. 아, 좋아요. 이제 돈 다 써두세요. 사기 9 올랐어? 이건 좀 심했다. 병사 많으니까 뭘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포위된 데가 없죠? 아, 있네. 아, 이거를 포위하러 내 바로 옆을? 어느 나라야? 이리 와. 뭐 백...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280명 간다. 병사 졸라 많아 진짜. 혼자서 500이야. 적수가 없어. 대륙 최강이야. 하. 이렇게 두 명 더 막아주고. 빨리 가자. 가자. 두두두. 아, 자, 에이. 조금 그렇다. 진정해, 다들. 아. 280이기 때문에 제가 안 싸워도 이겨요. 그렇다고 해서 죽을 생각은 없었는데. 아, 뭐 보죠 한번. 400. 에이. 400 군대와 280의 싸움. 전부 다 제 병사기 때문에 강력해요. 제가 선별한 강력한 병사들이기 때문에. 어, 그 오, 잘 버텨. 살레온 기사의 사자 기사. 기사단 역시 기사단. 얼마나 잘 싸우나 맛보도록 하죠.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잠깐만, 잠깐만. 아, 뭐 2대1 교환이면 지는데 이기겠죠. 아, 1대1. 아, 수 차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전략도 찍혀 있어서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예정대로 압살을 하고 있구만. 아, 좋아. 제 생각에 오늘 무난하게 통일할 것 같네요. 오늘 안에, 오늘 안에 하고도 시간이 남아서 모르더스 킬 것 같아요. 그 시간 남으면 모르더스 할 거예요. 아, 잠깐만, 왜 그래. 진정해. 죽지 마. 아, 잘하고 있어. 두두두두두. 내가 자꾸 멀어지니까 지는데, 지켜보고 있어. 영준님이. 야, 잘 싸운다. 아. 다 어디 갔을까? 내 병사 다 어디 갔을까? 다 여기서 뭐 할까? 기병인데 다 몰려있으면 어떡하나? 강탈자도 있고. 어, 좋아요. 싱갈리안이 안 보이네. 마가베. 역시 기병대야. 드샤르가 세긴 세요. 기본 병사가 센 걸 떠나서 병종을 쉽게 양산이 되잖아요. 바로 레벨 5에서 21까지 확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녀석들 5, 10, 15, 20 이렇게 올라가는 건 차라리 다르죠. 아, 잘 싸웁니다. 뭐야? 많긴 하네. 280이 확실히 많네요. 네. 뭐 그래도 500명인 제 병사한테 안 되지만 많긴 하네요. 끝없이 나오네요. 제가 어택당을 찍어 나서 지원 추가가 되는 그 타이밍에 리젠이 되는 그 타이밍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 지금 합류하고 있죠. 어, 많아요. 끝이 없죠. 끝이. 네. 이것이 500병사임. 기본 바닐라의 배틀 사이즈가 두 배 정도 됩니다. 바닐라의 두 배 정도의 배틀 사이즈예요. 야, 많긴 하나. 어, 진짜 많다.